규모는 작지만 동네 가까이에 있어 언제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도서관인데요. 전주에는 25년 동안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준 교회가 있는데요. 전주 신일교회 곰솔나무 작은 도서관을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 전국 작은 도서관 대회에서 사단법인 한국 작은 도서관 협회가 우수 도서관을 표창했습니다. 전주 신일교회가 운영하는 곰솔나무 작은 도서관은 사립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사립 작은 도서관 분야에서 곰솔나무 작은 도서관이 대상을 받게 된 것은 98년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독서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다른 작은 도서관들이 상당히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도서관이기에 아마 공모의 대상이 된것 같습니다. 곰솔나무 작은 도서관은 전주 최초의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 전주 신일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작은 도서관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곰솔나무 작은 도서관은 20년 넘게 지역과 함께하며 월평균 이용자 200명과 누적 회원 1,600명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표어는 그 지역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저 신입교 교인뿐만 아니라 그 근처 부근에 있는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 향상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은 교회의 지원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지은 교육관에 도서관을 확장했습니다. 또 연간 운영비와 함께 새로운 책이 지속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매달 도서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곰솔나무 작은 도서관은 30평대 공간에 15,000권의 장서를 구비한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 10여 명은 교대로 도서관을 지키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매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내가 책을 볼수 있고, 책을 보면서 숨을 돌릴 수도 있고, 나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데 존재한다는 건, 지역 도서관의, 작은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책에서 확장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운영되는 무료 영화 상영은 선뜻 영화관에 가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카페와 강의실, 체육관에서 음악회와 포토샵 교실, 저자와의 만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열어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 문화적 소양을 쌓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 신일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 그런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될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담장을 낮춘 교회는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